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기억하고 간직하며 감사하고 또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 더하여 주셨으니 일평생에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탤런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뭔가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족식에 관한 두 번째 좀 말씀을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세족식의 전반적인 것을 통하여 결국에 이 세족식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섬김의 도를 예수님 보여주셨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 교회 와서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하고는 다르다. 그게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섬김이라는 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 섬김은 감동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행하시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 어떤 섬김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섬기는 자가 다시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섬기기 위해서 내놓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와 방편의 하나의 일환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분깃이 있게 되는 결국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공짜는 없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했을 때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살아내는 한 표현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다른 데는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에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다 돈 벌려고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그거 섬기는 거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나를 온전히 불사르게 내어줌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목적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한다. 그 부분에 관하여 어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섬김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생에 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예수님이 사실 때 그걸 지켜본 거 아니에요? 저부터 끝까지. 그 중에서 가장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할까, 움직였다고 할까, 깊은 인상으로 남았던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세족식의 장면이에요. 세족식에. 이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뼛속 깊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 섬김을 베드로는 자기 평생에 섬김을 겸손으로 풀어갔어요. 뭘로 풀어갔어요? 겸손으로. 하나님의 겸손. 주와 선생. 주님이도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신 분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종을 주인처럼 섬긴 거 아닙니까? 섬김이란 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종이 되어서 종을 주인처럼 섬기는 거죠. 이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종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섬김의 어떤 뜻이 확장되기는 않아요. 당연히 하는 거 해야 될 것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그 섬김은 결국에 베드로는 엄청난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풀었냐면 자기가 이제 일평생에 책을 두 개 남기잖아요. 그 책 속에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게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겉옷을 벗으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서 직접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겁니다.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하나씩 시켜준 게 아니라 제자들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가가지고 베드로를 시켜줄 때 베드로가 있었지 나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만류를 한 장면이 나오죠. 자, 5장 1절부터 봅니다. 5장 1절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 본이 되려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본은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일평생에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본인데 어떤 본이냐? 그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의 종이 있고 평신도 있지라고 평신도에게 막 주장하고 명령하고 막 괴롭힌 거야 아니면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게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그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으로 이제 풀어 나간 것이죠. 그래야만이 4절,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 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면이 나오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제 거꾸로 거예요. 젊은 자들은 이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자들이 나오는데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했잖아요.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결국에 이
마귀는 속성은 거꾸로예요. 마귀는 속성은 거꾸로인데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남을 높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위치가 우리 위치를 주잖아요. 자기가 어떤 모습이 예를 들어 주의 종의 위치가 된다. 장로가 위치가 된다. 권사의 위치가 된다. 오래 믿은 위치가 된다. 아 이건 자기가 어떤 위치가 주어지게 될 때 그때 위치를 가지고 이게 남 위에 군림하라고 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하는 건데 이 본을 보인 거거든요. 이 본을 보인 건데 우리가 따라야 될 본, 발자취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을 좇아서 행하는 이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본받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와서 다른 게 본받을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사람은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본을 보일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가 다 해야지. 나는 오래됐으니까 나는 이제 시키는 사람이야. 너는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그런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낮추신 자기를 낮추신 것에 대하여 일평생에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낮춰야 되구나.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작은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똑같이 알았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장로의 위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 어떤 많이 가진 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나만 손해보지 맨날. 왜? 나는 맨날 섬기는 자고. 교회는 딱 두 종류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 교회는 딱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을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 리더십을 공부하러 가면 리더십에서 가르치는 것이 종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 종으로서 그냥 주인이 종이 돼서 종을 주인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배우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리더십이다 해가지고 리더십을 이렇게 배우러 다닙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느낌은 내가 섬겨줬더니 어떻게 해요?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합니다. 한번 섬겨주면 당연히 의뢰껏 나는 섬김을 나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면은 좀 이기적이다 할까? 섬김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자기는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차원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섬기는 본을 보였다고 하는데,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데, 그러면 이 섬김이란 게 뭔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섬김은 결국에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섬김이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의 섬김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섬김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자, 꼭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섬김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으나, 그 섬김의 핵심 내용을 보면 뭘로 섬기냐면은 말씀으로 섬겨요. 예수님이 날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맨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밥에서 바친 게 아니라고요. 섬김의 영역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삶을 다 섬겨야 되겠지만 자기가 섬겨야 될 섬김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종이고 기도의 종입니다.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말씀은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성도를 섬긴다고 목사가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요하시 여기하지 않냐고, 맨날 바보고 청소하고 맨날 이것만 뒤치닥거리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는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설거지 할 수 있고 목사도 이 그 뭡니까 이 그 청소할 수 있어요 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라고, 우리가 이건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섬겼다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 맨날 제자들 밥에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어주고 이러느냐, 이건 예수님이 한번 하신 일이, 한 번. 그건 섬김에, 이 섬기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죄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섬김으로 자기가 이기적 욕망으로 가려는 인간의 그 욕망을 한 번씩 내려놓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의 종들 섬기라 해서 모든 걸 다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심지어 운전수까지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면, 아이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실 때도 가시는 곳에 신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몰라. 요즘 사람들이 몰라.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도들이 뭘 몰라요. 섬기라는 그 의미의 섬김이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섬기는 것은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요 건져주는 섬김이에요. 천천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밥을 해서 바치고 무슨 발을 씻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섬김은 노를 막 대신 저어주고 이런 섬김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영적인 이 문제에 눌려 있어서, 마귀에 눌려 있어서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주는 더 큰 문제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정확히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일에는 소홀히하고, 이게 안, 이걸 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물론 목사도
뭐 상담해야 되고 목사도 무슨 복제를 해야 되고 목사도 이 노숙자 밥을 해서 바칠 수 있는 일이고 예? 목사가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자신의 섬김의 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섬김의 그 어떤 의도와 목적 주님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섬기지 않으면 분깃이 없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다닐 뿐이지 천국에 가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그 설교하기 힘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라는 걸 말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절 때 저기 명절 때 인사하러 오십시오 해본 적이 없어.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절 때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고, 너는 너보다 목사가 더 나이도 적고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섬길 때, 넌 나이가 80 들어서도 이렇게 섬길 때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맞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25년 살아왔는데 난 한 번도 사과 한 박스 안 들어갔다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되니까 얘기하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못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공급을 받았으면 이 성경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헌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만 듣고 은혜로 끝나버려요.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지금 이 본문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나를 섬기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더니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섬겨서 하늘에 받을 상급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결과가 결국에 나오더라는 것이고, 목사도 자기가 섬김으로 본 말씀을 증거하고 이거 해야 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다른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준비해서 청소를 먼저 해야 되고, 응? 뒤치다거리 먼저 해줘야 돼. 왜 안 하니까 성도들이? 어차피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그 본질, 성도들이 그 열심히 하면은 거꾸로 목사는 목숨 걸고 목숨을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해주니까 더 안 하는 목사도 있어. 이런 게으른 목사도 있어요. 목사는 물론 남의 것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100개서 하면 안 되죠. 남의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긴 되겠지만 자기가 우물을 파서 생수를 길어서 이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한 번 얘기해서 잘 안 들으니까 반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생수를 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만약 그게 자신이 없다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좀 맨날 얘기하지만 반복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게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것을 이제는 율법도 조금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5년 해봐서 경험이 뭐냐면 사람은 역시 이기적이구나. 자기가 섬김을 받으면 섬기는 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섬김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공부한 사람 없을걸요, 아마.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한지 몰라요. 가방끈으로 치자면 의사하고 똑같은 게 목사입니다. 의사하고 똑같은 게.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최소한. 인턴십까지 해서 9년 해야 되고요. 10년 이상을 해야만이 목사라는 직책이 주어집니다. 정규 코스라면 그냥 어디서 그냥 군소신화 이거 말고요. 정통으로 하게 되는, 좀 더 정통으로 하게 되는 이 신학 과정이 엄청난 많은 공부와 엄청난 많은 에너지와 엄청난 많은 돈도 들어가고 엄청난 많은 인턴십에 이런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뭐 이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섬김에 아 주의 종이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의 섬김과 나의 섬김은 다르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제가 오늘 얘기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보는 거 용기를 내서 언젠가라도 우리 성도도 얘기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다 듣는 데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모르니까. 몰라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몰라서도.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그가 받을 상금을 내가 제안하는 목사가 오히려 그러고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오히려 다른 일에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본연의 일을 못함으로 비니핀 부익부라고 오히려 더 성도는 더 상금 못 받고 목사는 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성도 상금 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열심히 목회자도 차라리 섬겨버리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긴다면 둘 다 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그 종의 젊은 자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에서 한마디를 곁든 말이 있어요. 그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의미예요. 내일은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요 섬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인데 이 겸손이 이것이 결국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을 그 결론으로 결론처럼 예수님이 그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자범죄를 회개해라 또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낮아져라까지 한 거예요. 아시겠죠? 겸손해져라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 17절을 얘기하신 거죠. 16절 1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은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우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데 이것을 알고서 행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 또는 보냄을 받은 자하고 종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밑에 위치하는 것이고요. 주인과 보낸 자는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자기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주인인데 종이 되어서 종을 주인으로 섬긴다 해서 그가 종이었고 네가 주인이었던 위치는 절대 안 바뀐다. 이걸 기억해라. 첫 번째 의미는 네? 내가 주인인데 이 사람 종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자기를 낮춰서 종이 돼가지고 종을 주인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종은 주인이 주인보다 높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설거 목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무슨 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이 밀그레지를 막 하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절대 낮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영적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래도 너는 주인이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즐겁고 거룩한 일로 여기라. 청소를 하나를 해도 주의 종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정말 거룩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이 의미가. 두 번째 의미냐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영적 법칙은 뭐예요? 좋은 주인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안 된다. 상전, 하인이 상전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이것이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 종이 절대,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 못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종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법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일부러 종이 되어버림으로 종을 주인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섬김이라는 게. 종은 절대 주인이 못 되는데 나의 섬김으로 그를 주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계속 목회자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이런 식으로 깔보거나 이런 식으로 뭘 하고 있으면 결국에 하늘에서 이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급이 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낮춰서 종은 절대 주인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종이 되어버려 그를 주인의 위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종을. 이 방법이 남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도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자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피조물은 하나님 위에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심으로 피조물 아래에 내려가므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하여 이 영적 법칙을 알게 된다면 교회에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세상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교회 와서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방법이었다는 알게 될 때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 겸손이라는 것, 이 겸손이라는 것은 종도 좋게 하고 자기도 낮춤으로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겸손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주인이 종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절대 관계 안 바뀐다. 이것을 명심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절대 존중의 의지를 받지 못한 자가 주인이 내려와서 종의 위치에서 섬겨야 되면 그가 종인데도 주인의 위치에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 아름답다. 이 땅에서 살만하다. 이 땅에서도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도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것임을 알고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의 섬김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존중의 여김을 받아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